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황대일 사장님을 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황대일입니다. 네. 늘 감사해요. 네. 한 주도 네. 이렇게 빠짐없이 와주셔서 제가 늘 미안하고 감사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도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네. 또. 아, 그래도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주 주간 시사를 크게 나온 건 없지만은 네. 그래도 움직이는 상황들에 대해서 네. 한번 또 우리 사장님이 또 가지고 왔습니다. 질문을. 그래서 또 서로 토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기자님. 키워드. 예,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예. 김정은이 예. 통치 스트레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또 이거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그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좀 많이 좀 축소된 것 같아요. 잘 안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 그 위임 통치라고 할 정도로 예. 이렇게 공개 활동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정은이가 나오니 안 나오니 신경 썼다는 것 자체가 예. 북한 문제가 이제는 이렇게 수면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김정일이라든가 김일성 때는 김일성이가 자주 나왔어요. 그때는 국가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니까 뭐든 경제요 뭐요. 그러니까 회의도 자주 하고 자주 돌아다녔는데 김정일 때부터 김일성이 죽고 나서부터 거의 운둔 통치를 했어요. 이 당시 한 번 나오면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예. 그렇게 숨어 있다가 나오군 숨어 있다 나오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안 나와도 시스템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돌아간다 이 확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김정일 때 그렇게 됐어요. 네. 김정은이 올라앉았어요. 예. 김정은이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김일성 때를 그 아주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때를 추억하는 북한의 평백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식으로 스타일을 다 세웠어요. 머리 옷 입는 것까지 또 배 내밀고 손 내밀고 연설한 목소리 톤까지도 김일성을 따라하기 위해서 철저히 그 저만 그렇게 본인이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회의도 10년에 한 번 회의에 김정일 때는 그랬지만은 김정은에 들어선 회의도 예. 나름 정상적으로 하고 예. 현지의 지도도 정상적으로 다니고 예. 다 하는데 이것이 뭐 어떤 김정은이 통치 스트레스 때문에 안 나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그 자도 자기 통치 페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김정은이가 나오니 안 나오니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 그 김정은이가 네. 한 열흘 정도 잠잠해졌다가 예. 오늘 왜죠? 그저께 네.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에 또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또 나타나서 저 뭐 황해남도 그 검덕지구 태풍 피해 그것과 관련해서 투입하는 문제 이런 거를 토론했어요. 그저께. 이게 그 지금 태풍 피해 속에서 네. 수해 복구에 총력을 네. 기울이고 네. 있으면서 김정은이 어떤 민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네. 이렇게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반면에 9월 9일 날 북한 정권 수립 72주년 에, 그 경축 에, 행사에는 에. 김정은이 출연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거는 정주년이 아니고 예. 또 이 김정은이는 주민사회의 긴장도를 높여야 돼요. 아 홍수와지 태풍와지 코로나이지 예. 이 상태에서 소위 자기는 전시 상황에 맞게 움직인다고 딱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국가 난리 상태에 맞게 예. 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번 9.19는 정주년도 아니에요. 원래 김일성 족속은요, 김일성 족속의 생일 죽은 날, 당 창건 기념일, 북한군 창건일, 예. 이거는 크게 세도 9월 9일은 그렇게 크게 안 세요. 정주년 때만 우위를 부여해가지고 퍼레이드도 하고, 예. 시민 시위도 하고 다 그렇거든요. 예. 이번엔 정주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끈떡 안 하고 그 대신, 이 자기는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그 피해 지역에 군을 투입한다. 예. 이미 군은 다 투입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펼쳐 보임으로써 예. 북한의 3대 세습 지도자로서의 국가의 자연재해 위기 관리에서 자기가 틀어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걸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예. 이 우리 그 북한 주민들에 대한 민생 정치의 예. 실패를 예. 예, 인정을 한 것으로
보았을 때 말이죠. 예. 예. 인정한 쉽게, 적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를 쉽게 말하면 예. 태풍 피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주민들의 어떤 결속력을 핵심 예. 단결로 하기 위한 기회로 더 잡고 아,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이 지금 태풍 사태 뭐요 여기저기서 홍수난 걸 또 예. 조직 군중화해서 예. 소위 복구에 투입하거든요. 아. 거기에 군대는 이미 투입되어 있는 거고 북한 군대는 여기만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농사일 제기되면 농사일 투입되고 갈거지 제기되면 갈거지 제기되고 모든 건설들에 다 투입되는데 그래서 북한 군의 구호가 뭔지 알아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맞자 이거예요. 노동당의 슬로건이고 북한군의 부동의 슬로건이에요. 이거 투입되는 건 맞는데 예. 소위 이번 이 사태 모든 경제 지표들이 미달되고 10월 10일까지로 계획했던 모든 게 차질이 다 빚으니까 예. 그걸 해놓고 대단한 명절로 쇠자고 공포를 해놨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핑계를 여기다 대는 거예요. 그렇죠. 김정은이는 민생에 대해서 할 일이 없어요. 민생 하자면 그래도 나름치에 할애비가 세우고 쭉 여태까지 틀거리라도 남아있는 모든 공장 기업소를 돌려서 물품이 나오게 해놔야 된대. 이건 전력 사정, 원료 사정, 뭐 이 모든 거 총체적으로 볼 때 이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군중을 다시 이런 기회에 이렇게 아주 긴박감을 쳐가지고 네. 또 이렇게 몰아대는 건데 네. 김일성 족속은 한 번도 자기네 교동당이 사회주의 경제 로선이 실패했다고 공인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예. 그걸 통해서 또 결속력 예. 예. 그렇죠. 하는 데 있어서 또 예. 어쨌든 묶어놔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자력갱생을 예. 또 많이 강조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또 그렇게 어려운 되죠. 상황에서. 북한에는 무슨 모든 윤전 기재가 없으니까 이런 노동 기계들이 없으니까 예. 다 사람이 나가서 하거든요. 어제 보니까 평양시 수도 당원 4단까지 예. 태풍 그 복구 때문에 예. 함경도로 출발한다. 예. 수도 당원 4단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김정일 때 조직된 당원 돌격대예요. 군대가 따로 있고 북한에는 돌격대가 두 개가 있어요. 예. 하나는 속도전 청년 돌격대, 하나는 당원 돌격대예요. 이 수도 당원 4단이라는 건 평양시 당원들, 젊은 당원들로 조직된 돌격대 4단이란 뜻이에요. 아주 이렇게 해도 이렇게 코로나가 없긴 없나 봐요. 이렇게 빼곡이 서서 걸기대를 한 거 보면 뭐 그 없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나름 이런 인력의 움직임으로 또 나날이 침체돼가는 저 나라 주민사회에 역동을 회복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코로나 네.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건데 네. 이게 일부에서는 네. 김정은이가 요즘 뭐 공개 활동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그 잘 안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일 나오겠어요? 이게 그 코로나 외부적 여향도 네. 있고 네. 또 이제 태풍으로 인한 네. 어떤 뭐 수해라든지 이런 거로 말미암아 네. 뭐 김정은이가 뭐 요즘에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약간 이제 있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매일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따금씩 나오잖아요. 그거나 똑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매일 안 나오는 건 정상이고. 네, 그렇죠. 이따금씩 또 꼭 필요할 때 나오잖아요. 김정은이가 매일 안 나오는 건 비정상이고 이렇게 보면 안 되지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 문제는 그렇죠. 김정은이가 무슨 통치 스트레스 때문에 무슨 위임 통치 그건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모든 건 국가의 위정자 밑에서 다 움직이는데 그 자기 분야에 맞게끔 자기 직능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직령대로 하게끔 얘는 위에서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임 통치 아니에요. 그렇게 그것까지 위임 통치로 본다면 전 세상의 모든 정권, 모든 지도자는 다 위임 통치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 이게 저게 네. 그 미국의 제재 속에서 네. 또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외부적 영향 속에서 네. 또는 태풍 피해 예, 속에서 예. 이게 이제 이게 다 이렇게 포함이 포괄이 돼서 예, 예. 김정은 통치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이게 이제 미국의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충전을 하고 있어서 위임 통치라는 말을 나올 정도로 뒤로 좀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겨요. 미국의 대선이 김정은한테 아무 상관없어요. 대선은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바란다고 해서 하는 것도 누가 올라앉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가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무슨 말씀인지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뭐 그 어젠가 말했잖아요. 핵은 김정은이가 아주 사랑하는 집이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비유도 똑부러지게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한테는 미국 대선이고 뭐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북한은 60년대 이후 70년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치산 치수를 안 하고 그 저 모든 산림 자원 이 국토 관리를 잘 안 하다 하니까 이제는 해마다 오는 모든 홍수 태풍이 그 전에보다 배가로 더 커지는 거예요. 그 피해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온 국가가 군사위원회 확대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커져가는데 내년엔 더 커질걸요. 올해 같은 게 오면. 이 상태에서 김정은이는 이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투입한다. 군대는 뭐 투입할 것도 없어요. 그 주둔군이 다 나와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대 당원 돌격 사단이 나간다니까. 예.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풍기는 거예요. 이젠 북한 주민들이 웬만히 충격제를 안 주고는 움직이질 않아요. 몸은 가지만은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일할 맥도 없고 몸만 가다 왔다 할 뿐이에요. 해에 앉아서도 몸만 앉아 있을 뿐이지 이 모든 정신은 그 해의 내용을 듣지도 않아요. 76년간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지금 오늘 미국의 대선과도 전혀 관계없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김정은이가 며칠간 안 나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 무슨 말씀인지 네.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기자님 예. 이 시점에서 지금 예. 북한이 저렇게 예. 뭐 고군분투 스스로 이렇게 그 자력갱생을 예. 외치면서 가고 있는 이 와중에 예. 만약에 그 대북 억지력의 예. 명분으로 예. 한미 그 예. 대규모 연합 훈련의 재개가 예. 이루어진다면 예. 이 시점에 예. 예, 북한이 어떤 영향을 받거나 어떻게 또 이 반응이 나올지 궁금하겠네요. 김일성 족속은 한미 연합 훈련이 네.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방어 훈련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예. 북한의 예. 남침을 제어하기 위한 예. 그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떠들 뿐이지 네.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이 조성됐다 이런 네. 식으로 뽐뿌질해가지고 긴장도를 높이는 데 이용해 먹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 아무래도 그 신경 그것도 왔어요. 그것도 북한 주민들의 또 결속력을 또 집중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이유로 또 써먹겠다는 말씀이네요. 한미 군사훈련만 들어가면 당 최고 사는 건 준전시 사태 선포라는 명령이 나와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요 막대기 창이라도 다 메고 밀려다녀야 돼요.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후보지 보수 가고 훈련 나가고 이동 준군사무력 군사무력이 다 이렇게 나름 점검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인민들에게 매일 반항공 훈련 대피 훈련 이걸 끊임없이 조직해 가지고 그다음 항시 전쟁 상황이니까 빼도 빡도 하지 말고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완전히 강압을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쪽에서 포사격을 하든 뭘 하든 그 포신이 대한민국으로 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했다 이 정도지 대한민국이 그거 가지고 전쟁 분위기를 풍긴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 오직 북한만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기회를 잡아서 저 대한민국을 까고 또 북한 주민들 또 한 번 전쟁 분위기 속에서 그렇죠. 휘말려놓고 그렇죠. 전쟁 분위기 속에 네.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늘 전쟁 분위기 속에서 북한은 오늘까지 왔다는 것. 그래서 북한의 모든 사태가 그의 루족의 결과로 오늘을 맞이했다는 것. 비정상적인 삶이 오늘 그 루족 결과 오늘이 북한이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예. 기자님, 예. 요즘 그 북한의 그 국제 이슈가 하나 예. 있어서 말인데요. 예. 이게 우려했던 부분이었어요. 예. 이게 이번에 북한과 이란이 예. 미국의 제재에 예. 대항해서 예. 협력기구를 예. 만들자고 한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다. 예. 그것이 원래 예. 이란과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교육관계 그
비밀 협력 관계가 있어요. 예. 네. 그것이 요번에 네. 특히나 요번에 네. 이게 그 이란에 네. 국가안보외교위원회 위원장이 네. 북한의 대사를 네. 불러서 그걸 네. 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네. 그 미국의 제재에 맞설 네. 국가 네. 모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네. 먼저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동연합에서 예. 그렇죠. 그런 거를 맞서서 그렇죠. 그런 거를 발족을 시키자 이런 말을 예. 했는데 그렇다 보면은 거기에 뭔가 외화와 예. 예. 무기 교류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북한은 유엔 대북 제재를 받는 조건에서 어떤 무기 거력은 어떤 거력은 공식적으로 못 움직여요. 그 이란하고 북한이 움직이는데요. 네. 이란하고 북한 관계에서는 움직일 수 있어요. 나라가 너무 멀어요. 원유 같은 건 배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비행기 싣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건 차단돼요. 그러나 북한하고 이란 둘 다 핵 공동 개발, 네. 미사일 공동 개발. 그렇죠. 이거는 80년대 말부터 진행되어 온 거예요. 우리 때도 그건 있었어요. 내가 있을 때도.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공동 개발 관계는 이란도 상호 협력 관계로 네, 상호 협력 관계도 예, 예. 이거는 둘 다 불량 국가로서 유엔 예. 제재를 받는 국가로서 예. 이 둘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뭘 한다 이거는 두 국가가 말로만 그렇지 속으로는 서로 경계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아, 그래? 혼자보다는 힘을 쓰려면은 혼자보다 둘이 나으니까 둘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전선이 확장될 수가 없어요. 이란과 북한이 딱 붙어 있다는 것이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비행기를 타고든 배 타르고 가든 뭔가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멀면 네. 그렇게 또 될 가능성이 굉장히 힘든가 봐요. 힘들죠. 그렇고 그 비행기가 날아서 들어가는 모든 나라의 상공 문제도 또 있는 거예요. 아. 비행기가 떠서 이란으로 간다? 그러면 국제 대북 제재에서 저 북한이 이런 범죄적인 뭐 어떤 이유로 북한의 대표단이 떠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간다면 국제 유엔은 그 비행기가 통과하는 상공이 있는 국가들한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니 착륙시켜라. 통과 못하게 하라. 그 미아가 될 수 있어요. 공중에서. 그것도 얼마든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 저는 이게 네. 그 북한은 무기가 있고 네. 이란은 자원이 있으니까 네. 즉 북한 입장에서는 석유 확보도 좀 할 수가 있고 네. 그 안에서 이제 무기를 네. 통해서 교류를 확대하면서 외화도 서로 교환할 수가 있고 아, 뭐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원유 문제도 간에 그 제일 차단 품목에 제일 중요한 품목에 하나가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배로 싣고 다녀요. 사람이 배낭으로 못 싣고 다녀요. 예. 보따리 장사처럼. 그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쉽지 않군요. 아 이거는 예, 그 좀 말로만 하는 정치적인 협력 동맹을 하자 그 예. 뜻이나 같아요. 그리고 미사일 핵 기술 협력하자도 그 부품을 싣고 나와야 뭐 어떻게 나와서 오고 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이란 그 주변도 거의 봉쇄에 가깝게 들어가 있는데 북한도 봉쇄에 가깝게 들어가 있는데 사람은 글쎄 이렇게 거쳐서 이란 가서 회의는 할 수 있지만은 예. 모든 창구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는 이란도 불량 국가라는 건 딱 정리해져 있고 아. 북한도 그 테러 지원국이라고 모자를 도로 쓰고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핵 문제 때 따 있고 그죠? 대북 제재를 다 받는 네. 나라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둘이 안만 만나서 한 침대에서 자는 한 있어도 그 실효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네. 네. 네, 오늘 문제는 네. 예. 이걸로 네, 간결하게 또 예, 뭐 궁금한 것도 정말 간결하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